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는 날씨가 그냥 꾸리꾸리 흐리흐리 해도 잘 안 보이더니 오늘은 햇살이 쫙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다육이들 바람 쐬주려고 햇빛 쐬주려고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고요. 창문 여니까 또 새소리까지 들리는 정말 봄날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봄처럼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제 얼굴에 따가울 정도로 햇살이 좋습니다. 며칠 동안은 이렇게 봄 날씨처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햇살 열심히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육맘들의 소명이죠. 햇살 바라게 하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멀로가 너무 이제 예뻐지고 있는 거예요. 분갈이 한 지 한참 됐죠. 그때 선물로 받은 멀로인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뽀샤시 하니 엄청 얼큰이 대품이에요. 그래서 이 우암도에 이 장미군에 꽉 차는 그 정도 사이즈의 멀로인데요. 잎끝이 이렇게 변하고 뽀얀이 너무 예쁩니다. 그 옆에 실루엣도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요런 아이 좋아합니다. 영원한 국민파. 그러고 보니까 요런 꽃대가 쌍꽃대를 올리고 있잖아요. 쌍꽃피 아니고 쌍꽃대. 그리고 꽃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대 쑥쑥 올라올 텐데요. 지금 요 정도에서는 아직 더 봐주고요. 조금 더 올라오면 그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꽃대가 우연히 꽃대 올라오는 아이들, 화초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꽃대 올라오는 아이들 조금 이르게 부러지면 그 자리에서 또 꽃대가 순치기 한 것처럼 더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식물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 꽃대들도 우리 다육의 꽃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대를 올리려고 할 때에 조금 나온다고 떼버리면 그 자리에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쑥 올라왔을 때 아래쪽에 꽃대를 한 1, 2cm나 이렇게 남겨두고 잘라주셔야 감염에 우려가 적을 거예요. 그리고 꽃대 자른 자리로 또 물을 타고 들어가면 또 물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물 줄 때는 또 꽃대 자른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이 원종 에보니 이거 좀 보세요. 이 근래에 점점 이뻐져 가지고 이 아이도 지금 꽃대 문 거 하나 보이시죠? 햇빛을 바로 마주 보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하나는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헤리야, 창쪽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방향을 돌려줬습니다. 햇살 바라게 한다고 식물이나 다육이나 항상 창쪽을 바라보고 있죠.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서 얼굴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죠. 너무 예쁩니다. 햇살 따뜻하니까 또 얘들이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얘들이 방실방실 웃고 있네요. 그리고 레티지아의 금이라고 하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이 아이가 꽃처럼 생겨서 저는 영원한 국민파로서 이런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벤트 하면서 같이 구매한 아이인데 오면서부터 흙을 다 뒤집어 써서 깨순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풀분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배송할 때, 배송 받을 때 올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오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사장님들 조금만 포장에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멘도사 더 통통해졌습니다. 겨울 잘 지내고. 우리 보내신 분도 계시다 했는데 이 아이만큼 순둥한 아이가 없습니다. 노지에 내쳐두면 아주 순둥순둥하게 자고도 많이 자고 이꼬지도 잘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최강 초록둥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아기가 작년에 외도일 때는 밖에 제가 거리대에 달달 구워서 정말 색감이 예뻤거든요.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이 아이의 이름이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이 골든글로우라는 아이입니다. 골든글로우라는 이름답게 아주 노르스름하게 예쁘게 환상적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완전히 노숙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늦게 노숙을 시키면서 분갈이 해줘서 노숙을 시키면서 내놨더니 이렇게 자구를 달아서 자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지금 보이는 것이. 그리고 요 아래 하나까지 네 개의 자구를 달면서 이렇게 싱싱하게 제가 분갈이를 너무 잘해준다 봅니다. 제가 흙을 굉장히 박하게 쓰는데요. 얘가 작은, 아주 얘 사각분, 얘가 10cm 분입니다. 더 작은 분에서 키울 때는 물이 정말 예쁘게 들었거든요. 이름처럼, 골든글로우. 이름처럼 예쁘게 물이 들었었어요. 조금 사이즈업을 해주면서 이렇게 자구를 달면서 이렇게 지금 한겨울에도 초록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색깔 이쁘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분 크게 쓰지 마시고요. 흙도 좀 박하게 쓰시고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 빨리 애들이 물이 들고 다져지게 됩니다. 예쁜 물든 모습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상토 성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화분 크게 쓰시면 안 돼요. 기다리면 얘들이 무거지면서 물이 들겠지만 예쁜 모습 보기 위해서는 작은 분 서주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흙괴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흙괴리가 무한정 잘 크는 아이입니다. 친군에서 초록 풀떼기 얻어와서 이렇게 늘려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도 상토 많이 넣으면 무한정 크기만 해요. 지금 보시면 색깔 예쁘게 지금 핑크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얘들이 잘 자라는 특성상 제가 원래 조금 박하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무 큰 분에 심지 마시고 이렇게 깊이는 있지만 아주 밑에 이렇게 제 손에 잡힐 만큼 좁은 분입니다. 그만큼 흙이 덜 들어가겠죠. 이렇게 분을 잘 사용하시면 또 아이들 물들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햇살 받는 모습 너무 예쁩니다. 이거 제이드 스타 금과 슈퍼 오션입니다. 이 콜로라타 안 보여드리면 또 섭섭하겠죠? 물듦의 대명사입니다.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이 아이는 골든벨. 골든벨도 야무지죠? 우리 집 골든벨. 그리고 샬롯입니다. 얘는 홍조. 이 아이 원종 봉랑금입니다, 제가. 커팅해서 키운, 한 3년 정도 키웠습니다. 작은 커팅 하나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는 모습이, 아이고, 사랑스러워서 오늘 또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작은 곁가지 하나를 잘라서 뿌리 내리고, 이 아이 뿌리 완전히 내렸습니다. 이 아이 누구에게 갈지 궁금합니다. 뿌리 완전히 내려서 이제 라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봉랑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뿌리는 잘 내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제가 예뻐라 예뻐라 하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초 좀 보세요. 한동안 또 조금 쉬더니 요즘 또 이렇게 이제 햇살이 조금 좋아지니까 애들이 이렇게 창적으로 보면서 가지 꽃가지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꽃가지 아래에서 지내는 우리 다육이들 너무 행복하겠죠. 제 마음도 행복하니까 우리 다육이들도 당연히 행복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꽃 보며 힐링하며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저도 이렇게 즐겁게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